운전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마이크 슈어 MV88 플러스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배송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산 사이트는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만 5천 원에 구입했고요. 온라인으로 구입했습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품 스티커가 있고요. 88 플러스. 정품 스티커를 제거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영상 찍을 때나 라이브 할때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음성이 잘 녹음되어서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안에 삼각대도 있고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는데, 파우치 안에 부품이 다 들어있겠죠? 짠! 이렇게 깔끔하게 파우치로 정리가 되어 있고, 총 5개의 금열망에 마이크, 무게는 되게 묵직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고요. 뒤에 이어폰 단자와 그 단자가 있습니다. 연결 잭을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를 고정하는 고정 셋, 고정 장치 이렇게 끼는 거고요. 잘안 끼워지는데, 네, 이렇게 끼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 그리고 단자가 C타입 단자가 하나 들어있고, 아이폰 전용 단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위로 싹 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C단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저 파우치에 남아있는 거는 아이폰 단자입니다. 선 길이도 적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뒤에 연결해 보면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보면 되고, 지금 제가 갤럭시 S10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핸드폰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삼각대입니다. 저는 비디오 키트까지 구입을 했는데요. 비디오 키트까지 구입을 하면 이렇게 삼각대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고정대를 연결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를 앞 또는 뒤쪽으로 향하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끼워 넣고 뒤에 나사를 돌려서 연결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되게 삼각대도 튼튼하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좋았습니다.